금융론은 일단 그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주제 해야 된다 그랬죠.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가 있고요.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 자, 이 기타 내용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하는 거 있거든요. 요 내용이 조금 있고요. 기타 또 뭐 보금자리론 같은 거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등등등 기타 사항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따로 이제 좀 해야 되고요. 일단 주로 출제되는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그냥 용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236쪽에 1번, 2번, 3번 요런 내용들 있죠. 요거는 용어 정리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2번, 3번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자고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배당을 해준다 그랬고 요거는 이자 주는 거죠. 요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거는 이자를 주는 걸까 배당을 해주는 걸까 이렇게 판단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2번의 1번 지문 공모에 의한 증자잖아요. 증자. 증자는 주식이죠. 주식. 주식은 배당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 방식이죠.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모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을 내서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배당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이죠. 채권. 이건 뭐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자 주겠다는 이자. 그럼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부동산투자신탁 이것도 부동산투자회사잖아요. 주식회사죠.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은 이거는 회사입니다. 회사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것도 배당을 주는 거고요. 또 펀드죠. 펀드 5번에 펀드도 뭐 주는 거예요. 배당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뭐 3번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그렇게 뭐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이 정답 지문인데 이거는 뒤에 자금 조달 방법에서 프로젝트 금융을 묻고 있죠.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은 대출인데 무담보 대출이라 그랬죠. 무담보 대출이고 신용도 묻지 않는 거죠. 오로지 뭘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사업의 수익성, 사업성. 사업의 수익성, 사업성 보고 대출 이걸 담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도산이 되더라도요. 이게 사업주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슨 금융이라 그래요? 비소구 금융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한소구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담보는 제공하거나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구하는 게 보통이에요. 어떤 것이든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소구 금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이유가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소구 금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는 정도고요. 이제 4번을 가시면은 240쪽에 4번. 자, 이 240쪽에 4번 보시면은 희한한 말이 있어요. 이건 제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제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런 지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걸 왜 다 이렇게 그대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수준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메자닌 금융 이런 말은. 근데 요거는 메자닌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의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 참이 있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계단 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어떤 때는 1층에서부터 2층 사이에는 계단 참이 있는 공간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는 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위로 다시 저기 위로 올라갈 때 여기 공간이 조금 넓은 그런 데를 메자닌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 정도에.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뜻이에요. 메자닌이란 뜻이.
예, 그래서 참고로 그냥 들어두세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시면은 그 회사들이 뭘 발행한다 그래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예, 이런 걸 발행한다고 할 때 또는 전환 사채 이런 거 있죠. 전환 사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발행할 때는 채권으로 발행을 하는데 나중에 요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메자닌이라고 그래요. 이 혼합 성격이죠. 부채와 지분의 혼합 성격. 근데 참고로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보시면은 5번이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런 얘기죠. 예, 다음에 그 6번, 7번 두 장 넘기시면 6, 7, 8, 9, 10번까지 전부 다 예,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5, 6, 7, 8, 9, 10 여섯 문제고요. 다음에 248쪽부터는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 10년간 출제된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법이 이게 한 이 앞부분 파트가 되고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저당 유동화가 252쪽부터 있죠. 14번까지 있죠. 11, 12, 13, 14번까지. 그러니까 248쪽에. 그죠? 그러니까 한 11문제인가요? 10문제인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꼴은 반드시 출제된다는 얘기죠. 저당 상환 방법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가 252쪽부터요. 252쪽에 1번, 2번, 3번. 자, 이게 저당 유동화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몇 문제인가요, 모두? 10번까지. 11번은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회사와 조금 더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죠. 저당 유동화가. 다음에 266쪽에 자금 조달 방법. 여기에서도 여기는 이제 주로 부동산 투자 회사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꽤 나옵니다. 그게 부동산 투자 회사만 따진다면 몇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 교재 270쪽부터 보세요. 270쪽에 4번부터 270쪽에 4번부터 280 쪽에 14번까지예요. 이게 11문제죠.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리츠는 꼭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15번부터는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5, 16, 17, 18 이런 정도고요. 5, 6, 7, 8, 4문제 정도죠. 근데 이제 288쪽에 가면은 주택금융시장이라고 하면서 뭐 좀 잡다한 게 나와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도가 낮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중요도가 높은 이런 파트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저당 상환 방법에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 자, 여기에 답니다. 그래서 240쪽으로 이제 가십시오. 240쪽으로 가시면은 거기 이제 5번이 하나는 이제 그래프 두 개인데 왼쪽은 원리금 지급액이 어때요? 일정하죠. 이거 무슨 상환이고요? 원리금 균등이고. 자, 근데 오른쪽은 잔금이, 잔액이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잔액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건 뭐예요?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이죠. 일정하게 상환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뭐를 특히 잘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를 잘 봐야 되죠. 여기가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한 것은 원리금 균등이고 이건 잔액이잖아요. 잔액이 이렇게 주는 거는 줄어드는 거는 원금 균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지급액이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뭐예요? 원금 균등이죠. 그러니까 잔액이 이렇게 줄든 원리금 지급액이 이렇게 줄든 직선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원금 균등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증식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일정한데 여기가 이자예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만기 일시상환.
이자만 계속 내다가 이 말이에요. 원금 갚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금 갚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이자가 같은 거죠. 만기 일시상환 이런 거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240쪽에 5번의 정답은 1번이죠. 다음에 그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뭐 계산하는 것도 이제 상환 적용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오탈자가 있죠. 오탈자. 그 어디에 오탈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242쪽에 표 있죠. 표. 표 바로 밑에 기억에 보면은 나누기 해야 되는데 곱하기로 잘못돼 있어요. 그죠? 첫해 지불액의 원금 균등액은 대부액 나누기 납입액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혹시 이런 거 더 없었나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더 보신 거 없어요? 해설을 별로 관심 없게 보시나요? 해설해 보시면은 좀 틀린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없었나요? 있을 것도 같은데 공부를 안 해서 없나요? 없습니까? 있어요. 205쪽에 11번에 해설에 미음에 A 과세대상소득 맨 끝에 이자 지급분 빼기 감가상각액 해야 되죠. 근데 더하기 감가상각액도 있죠. 예, 그거 틀린 거예요. 자, 다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 거 혹시 쓸 수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6번, 7번, 8번 전부 다 9번, 10번 전부 다 뭐예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죠. 예, 요거는 조금 쉬운 그런 거예요.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번을 볼까요? 예, 6번에 기억을 보시면은 차입자의 첫해 월 불입액이 가장 적은 대출 상환 방식은요. 제일 적은 게 뭐예요? 점증이죠. 점증. 점증이 첫 월 불입액이 제일 적죠. 예,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남았죠. 첫해 월 불입액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거는요. 원금 균등이죠. 제일 많이 내니까. 예, 이런 거는 뭐 그저죠. 그죠. 예, 7번도 마찬가지. 이건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8번도 어렵지 않죠. 이거 이제 9번을 풀어드릴게요. 9번을. 9번에 주택 저당 대출 방식 중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뭐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원리금과 원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많다 바로 읽으면 되죠. 보다를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이고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이렇게 읽으면 되죠.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맞죠? 더 많이 회수되는 거죠. 다음에 3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맞죠? 지금 원리금 원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는 안 읽고 바로 주어만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원리금 균등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조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첫회 이자가 원리금 균등하고요, 원금 균등하고요,
누가 더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그 셋 중에 뭘까요? 첫 회의자는 같죠. 첫 회의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납입을 하든 이만큼을 납입을 하든 이자는 어떻다고요? 첫 회는 같다고요. 근데 더 많이 갚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자가 요만큼인가 하고 이 전체에서 이자가 요만큼인가 하고 이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비중은 누가 더 크겠어요? 비중은 원리금 균등이 더 높다고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더 적응 예를 들어서 얘는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인가 하고요. 많이 갚는 것 중에 1천만 원이 이자고요. 얘는 1,627만 원 중에 이자가 1천만 원이에요. 얘는 50%가 1천만 원이죠. 얘는 1천만 원이 50%보다 훨씬 더 되죠. 50%는 813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1천만 원 그보다는 더 높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크다고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고요. 똑같은 금액인데 전체 납입하는 금액은 적으니까. 그죠? 그럼 맞나요? 4번. 그럼 5번은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잔금은 누가 적어요? 잔금은 원금 균등이 적죠? 잔금은 그 밑에 적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 작아야 돼? 원금 균등이 해야 되죠. 근데 원리금 균등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보다를 안 읽고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보다를 읽으면 오히려 헷갈리고요. 다음에 10번은 그 지금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허술하게 물은 거예요. 허술하게. 다음 중 대출 실행 시점에 총 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은 됐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몇 그루 있을까요? 예? 단 한 그루 있겠죠. 어떤 건지 알 수 없어 그렇지. 가장 높은 거는 한 그루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했죠. 가장 높은 건 몇 개밖에 없을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물었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이죠. 이 소리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아는 대로 대답하면 그게 나머지 다 충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하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 그놈이 그 밑에 질문에 대한 답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답을 알면은 그 위에 답도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낸 거라고. 그러니까 위에 거 모르면은 밑에 거 보면 되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밑에 거 모르면 위에 거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더 쉬워요? 밑에 게 더 쉬워요?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거는 그만큼 많이 갚은 건 이 소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제 알겠습니까? 예, 벌써 지금 반응이 와서 그런 거죠. 지금 식후 반응. 맞죠? 식후 반응이 온 거죠. 이거를 좀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몸을 뒤집어 엎든 어떻게 자리를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이 자리를 이동을 시키든. 예, 또 좀 체조 좀 할까요? 아, 이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너무 가리는 게 별로 없어서 조금만 약간 기지개 좀 펼까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서서 수업을 들어도 돼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에어로빅 배웠다 그랬죠. 근데 대체로 정말 그렇다니까요. 에어로빅 한 사람들하고 요가 한 사람들이 몸매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같은 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이런 것만 하면은 그냥 체중 감소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몸집이 있다가 체중 감소만 해버리면은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에어로빅이나 이런 요가 같은 걸 함께 하면은
피부도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살을 빼기 때문에 몸매가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그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에어로빅이나 요가를 함께 섞으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배우고 싶어도 이게 정말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소에 그냥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젠 예전에는 식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음식이 다 맛있어요. 음식이 막 이걸 먹어도 맛있고 저걸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배가 고픈 걸 굉장히 잘 참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밤 이제 저녁 때 수업을 하고 가면은 늦은 시간 되면 배가 고프죠. 6시 한 반쯤에 저녁을 먹어도 먹으면 한 4시간 떠들고 나면 고프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거의 안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먹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우유나 뭐 이렇게 먹어도 우유나 마시고 뭐 물 마시고 이러지 잘 참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못 참겠더라고. 아, 그래요? 자꾸 뭐 자꾸 이렇게 웃대라고 자꾸 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아까부터 저보다 웃대라 이거잖아요 지금. 저 뭐냐 지나와 보니까 그렇다 이거잖아요 지금. 자, 어쨌든 지금 고 10번은 그런 건데, 그 총부채 상환 비율 또 나왔잖아요 DTI. DTI라는 거는 이게 연소득분의 뭐였어요 아까? 연소득분의 원리금 지급액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0.4라고 했을 때 부채 서비스 원리금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여기다 뭘 곱했어요? 연소득을 곱했잖아요. 0.4에다가 연소득 곱한다. 이거 탄력성 할 때도 했잖아요.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하면은 그 수량 변화의 크기를 알려면은 이 가격 탄력성 0.4면은 가격 변화율을 여기에다가 곱하면 수요량 변화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소득 곱한 것에다가 저당 상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기에 누가 제일 높겠냐고. 똑같은 연소득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금 지급액이 누가 제일 높아요? 원금 균등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DTI가 제일 높은 거는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그죠? 요거 공식은 연소득분의 원리금 지급액이니까.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은 11번은 계산 문제죠. 자, 이 계산 문제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자, 이제 출제될 때가 좀 됐습니다. 출제될 때가 됐어요. 지금 거기에 그 원금 균등 상환은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출제한 지가 10년도 더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풀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제일 먼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원리금 균등 상환액, 무슨 상환에서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뭘 먼저 계산해야 돼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계산하고요? 이자 계산하고요. 이자는 첫 해는 이자를 항상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대부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1번에서 2번 뺀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는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 두 번째 이자 계산했으니까 세 번째는 원금 상환분을 1번에서 2번을 빼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이게 이제 여기가 3억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0.094393이죠. 0.094393. 이게 연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데요? 연 이자율이 7%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33은 9, 39 27, 33은 11, 34 13, 39 28. 0.283179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대부액 3억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0.21이죠. 자, 그럼 보세요. 1번에서 2번 빼니까 이거 이런 거 뺄 때는 이거 뒤에 거는 안 봐도 돼요. 그죠? 0.28에서 0.21만 빼면 되죠. 이건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0.07이죠. 0.07에서 이거 다 붙이면 되잖아요. 맞나요? 단위가 몇이 단위가? 단위가 억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가 억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가 억이란 얘기죠. 여기가 1000만원. 731만 7900원이죠. 맞나요? 근데 우리 시험은 좀 단순해요. 그래서 이 배열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면 돼요. 73179 배열 순서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73179 배열 순서 있는 거는 2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풀면 돼요. 그죠? 꼭 그게 이게 단위를 이렇게 해도 이 순서만 맞으면 되니까 대부분.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10회 이전에 뭐 그 9회 8회 이럴 때는 731,790원 1번, 2번 731만 7,900원, 3번 7,317만 9,000원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배열 순서만 보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머리 쓰죠. 머리 다 머리 쓰는 거예요. 자, 자, 근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 숫자가 더 크게 나오죠. 왜 더 크게 나와요? 이 얘가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똑같이 3억을 곱했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지금 더 크다는 얘기죠. 얘보다 얘는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자율이죠. 여기에 0.094393 속에 원금 상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0.07 빼고 나머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항상 문제에서 제시한 이 저당상수는 이자율보다 원금 상환분이 더 크게 돼 있어요. 처음서 여기서 바로 빼버리면은 0.024393이죠. 맞아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빌린 돈이 3억이면 3 곱하면 되고 빌린 돈이 5억이면 5 곱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곱하기 3 바로 하면 원금 상환분이 바로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문제가 나오면 빌린 돈에다가 빨리 이거 차이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곱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저 같으면은 끝자리가 뭐예요 지금? 곱하면 뭐가 돼요? 9가 어디 있나 봐요. 9가 1번 2번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자리까지 구해야 돼요. 33은 9고 39 27이죠 끝자리가 9 다음에 7이라야 돼요. 그러면 2번밖에 없죠.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문제를 못 내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문제를 못 낸다고요. 그러면은 급할 때는 끝자리만 보고도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급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시험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대체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잠 좀 깨우고 이제 할까요? 예, 지금까지는 주무시고 하셨는데 잠 좀 깹시다. 자 12번부터 볼게요. 이제 12번은 이제 12번부터 남은 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인데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1번에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말도 안 되죠. CD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옳은 거고요.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재인 주택의 수요는 줄어든다. 금리 하락이면 수요 증가하죠.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했네요. 실제 인플레이션 높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적게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금융기관의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또 대출 비율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가로수 뭐라고 돼 있어요? LTV 가로수기 론 투 밸류 LTV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대출 비율, 어디서는 대부 비율, 어디서는 저당 비율, 어디서는 융자 비율, 어디서는 담보 인정 비율, 차입 비율, 별의별 용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린 뉘앙스가 있으면 다 대부 비율로 가야 된다고, LTV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뭐는 다르다고? 부채 비율은 다르다고. 부채 비율 앞에 투자론에서 했잖아요. 부채 비율은 뭐 분의 뭐다? 내 거분에 남의 거다. 이거 이거는 부채 비율이다. 그러니까 꼭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그래서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아져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3번의 경우는 요것도 이제 1번은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그걸 묻고 있는데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익은 원금이 잡친 거죠. 동일하지 않죠. 요거 조심해야죠. 또 이자냐 차트 이자냐 월 불이익이냐 요거 조심해야 되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뭐가 유리하다?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틀렸죠 지금. 다음에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지죠. 앞으로 갈수록 또 소득도 늘어나고 집값도 올라가면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아지는 거고요. 다음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가로 증가되는 게 아니고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되죠. 4번 틀렸고요. 5번은 이제 또 봤던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원금 균등 작죠. 그러니까 이거 앞에 나왔던 것이 결국 또 정답 지문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14번은 1번 지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죠. 이때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죠? 어떤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매달 이자 100만 원씩 12번 해서 연 12% 빌렸을 때 1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때 한꺼번에 1200만 원, 이게 더 부담이 크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내는 게 부담이 크다 그랬죠. 다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월 1%로 복리 계산해야 돼요. 월 1%로 정기 적금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1256만 2500원 돼요. 1256만 2500원. 그러면은 이자가 실제로는 1256만 2500원이란 얘기죠.
1억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연 12.5625%죠. 요 이자를 무슨 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유효 이자율이라 했다고요. 유효라는 말을 쓴다고. 명목상으로는 12%지만 이걸 실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실질 이자율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목에서 인플레 빼는 거죠. 이거는 그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라는 말은 안 쓰고 유효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좀 쉴게요. 그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됐으니까요.